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터 타임즈에서 처음 다뤄보는 네. 브랜드고요.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페달입니다.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프리시전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부스터로서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사용하려면 손해를 조금 감수해야 된다. 라고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얘기를 하네요. 유명 페달들은 40년 가까이 된 회로를 그대로 사용해서 잡음도 많아지고 저음도 커트되며 무엇보다 메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라이즌 디바이스는 오랜 기간 연구하고 모던 메탈 사운드를 위한 오버드라이브 프리시전 드라이브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츄레이션 된 개인 질감을 만들고 로우엔드는 더욱 타이트해지며 착색감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톤 변화를 줄 수 있는 페달입니다.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는 메탈씬의 슈퍼스타 밴드인 페리퍼리의 프론트맨 미샤 맨수어, 우리가 만수르라고 부르죠. 미샤 맨수어가 이끌어가는 브랜드다. 이 뼛속까지 메탈 기타리스트이며 누구보다 음악 장비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로 그가 주도하여 만드는 확고한 컨셉이 호라이즌 디바이스 제품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드라이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촬영 전에 한 3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이 메탈 기타리스트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페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말 똑똑한 페달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볼륨 전체적인 출력 레벨을 조절하며 부스팅 양을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톤을 조절합니다. 12시 위치가 착색감이 없는 세팅이라고 하네요. 어택 6단계로 조절되며 단계에 따라 전체적인 톤이 타이트해집니다. 완전히 꺼졌을 때는 저음과 타이트함이 큰 변화 없이 개인 양만 증가되며 단계를 올릴수록 고음 역대가 부각되며 로우 미드가 타이트해집니다. 미샤 맨수어는 2단계 세팅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드라이브 부스팅 용도로 사용 시 살짝만 사용하고요. 클린 채널 오버드라이브로 사용 시에는 원하는 만큼 양을 설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 작동 시 전멸됩니다. 젠트나 모던 메탈 스타일 연주에 매우 유용하다. 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오버드라이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디스토션 페달, 메탈 계열의 디스토션 페달이 앞단에다 붙여서 부스팅 하는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노이즈 게이트가 알아서 작동을 해요. 네.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단계를 저희가 설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다가 손을 딱 대게 되면 이 게이트 노브에 불이 빡 들어오면서 싹 잡아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디스토션 페달, 그러니까 마샬 기반의 디스토션 페달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이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하기에는 벙벙대는 사운드가 맞습니다. 연출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게인 부스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하나 더 연결하게 되면 그 벙벙댐이 더 심해져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맞습니다. 이 메탈 사운드를 정확하게 연출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요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레드락스를 먼저 켜주시고요. 네. 레드락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좋아요. 네, 여기다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질감이 지금 이 레드락스 특유의 사운드를 가지고 가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이 메탈 기타리스트의 그 이 면도칼 같은 그렇죠. 이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좀 놀랍죠. 저는 아까 어떤 세팅이 좋았냐면 6번 6번 세팅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좋습니다. 일단 세상의 모든 네. 메탈 기타리스트들이요. 나오라 지금. 맞습니다. 네. 일단 레드락스를 한번 꺼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디스토션 페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운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데 메탈 기타를 연주를 하기에 메탈 사운드를 연주하기에는 좀 벙벙대는 감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프리시전 드라이브를 보탬으로써 이런 사운드를 얻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시전 드라이브의 오리지널 드라이브 사운드가 또 있어요. 네. 모드를 1번으로 돌리고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켜져 있네요. 네. 원래 소리도 좋네요. 원래 소리도 좋네요.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미샤 맨소라는 기타리스트가 이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버드라이브를 자주 썼었겠죠. 이 친구도 자주 썼었는데 이 오버드라이브를 가지고 이 드라이브를 다른 디스토션을 부스팅할 때 느껴졌던 그런 불편함들. 가장 큰 불편함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음이 부스트되면서 벙벙대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메탈 기타리스트한테는 쥐약이잖아요. 벙벙대는 거. 두 번째는 소리를 어떻게든 맞춰놨는데 이 칼 커팅을 하고 나서 뮤트를 팍 걸어야 되는데 뮤트가 걸리지 않는. 삐 이렇게. 그렇죠. 삐가 소리가 나나 아니면 잡음이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한, 나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부스트 트로서의 역할만 하는 페달만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오버드라이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드를 6개를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실속을 차린 멋진 페달을 완성을 해냅니다. 저는 오늘 다루는 6개의 페달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안 했던 페달인데 굉장히 이거는 정말 좋은 페달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드라이브량을 좀 높여서 독립적인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독립적인 소리도 좋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 얘가 노브가 뭐죠? 네, 브라이트 노브예요. 네, 하이 좀 올려볼까요? 네. 얘도 좋은데?
그 얘만으로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드라이브 양을 많이 줄이고 네. 하이를 깎아서 네. 멜로우한 사운드를 한번 그렇습니다. 똑똑한 페달이고요. 이 자체 사운드만으로도 훌륭하고 부가적인 기능들, 뭐 게이트라든지 노이즈 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메탈 기타 사운드를 위한 부스터로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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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게 이거 리뷰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베이시스트 분들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이시스트 분들이 드라이브 페달을 되게 찾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 영역 때도 아니고 네. 근데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아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도 아 베이스 드라이브가 지금 락 같고 같은 거 녹음하거나 할 때 필요한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왜 뭐 공연 때도 필요한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첫 번째가 뭐냐면 잡음이라든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우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트들이 쳤을 때 되게 좋을 법한 게 치다가 잡으면 알아서 일단은 그 잡음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네. 그 베이스라는 악기 자체가 워낙 패시브 악기적이고 잡음에 잠깐이라도 노출이 되면 되게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듦이 있는데 알아서 잡음 잡아주지 네. 로우 안 날아가지. 베이스 치시는 분들도 이 페달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타면서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똑똑한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씨 먼저 프리시전 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프리시전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엔지니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건 되게 스마트한 정말 페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실 메탈 사운드에 서브적으로 도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개인 사운드가 있는데 서브로 부스팅하고 더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실 필두적으로 만들어진 페달인 것 같은데 네. 자체적인 소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더가 세상을 바꾼다. 이 미샤 맨수어. 미샤 맨수어가 이 기타리스트로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발한 페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메탈 씬에서 노벨상이라도 하나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느껴서 개선된 페달을 내놨는데 그것이 이 씬 자체의 불편함 자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아이디어였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점 오, 오늘 은총 씨가 계속 연타석 만점. 물론 뭐 제가 뭐 메탈을 할 일도 없고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좋은 페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만점을 드린 이유는 메탈 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와서 그 자기 메인 페달 들고 오셔가지고 네. 연결한 다음에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론 이 그냥 메탈 전용으로 해서 나온 페달들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달들에 물려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악기는 메인 드라이브 하지만 자기가 이제 한참 이 마샬 기반으로 된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다가 장르를 바꿨다. 근데 나는 그 사운드가 좋다라는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네.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